8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예보대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합니다. 코나미컵 8강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멀리 봤습니다. 터치아웃.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 올라가는데요. 조현우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현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명진 전방으로 길게. 스루 패스합니다. 자, 올립니다. 머리로! 아! 헤더로 한번 잘 이어가 봤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 더 집중해야겠네요. 줄 곳을 찾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슈팅! 골 포스트를 맞춥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슛! 아, 초반부터 거침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보는 눈이 즐겁겠는데요. 김기희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자, 기회입니다. 벗겨냅니다. 아, 지금 있죠. 박스 안쪽의 동료 선수.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찬스가 옵니다. 슈팅.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울산현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스루 패스. 울산 현대 반칙을 당했습니다. 원두재 울산현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길게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자, 몸을 던지던 수비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스루 패스 찬스입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낮게 깔리는 슛. 하! 다시 한번 슛.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골 라인 아웃.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찔러줍니다. 울산 현대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슈팅! 슈팅 시도!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상대팀보다 슈팅 수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인 슈팅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고명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양팀 모두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네요. 공수 전환이 빨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전반전이었어요. 울산현대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김인성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몸싸움 잘 버팁니다. 받을 수 있을지. 낮은 크로스.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슛.
헤더!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주위를 살핍니다. 고명진 열렸어요. 슛! 골키퍼 선방! 원두재 공을 빼앗습니다. 슛! 뒷공간을 노립니다.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개인 돌파! 발기술이 좋은데요? 울산현대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던지기! 슛! 야, 이걸 막네요.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헤더! 튀어나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아, 아쉽네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볼 잘 들어갔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뒷공간으로 울산현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던지기입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원두재 이청용
어디로 보낼까요? 원두재 울산현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기회입니다. 열렸습니다. 낮게 줍니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온사이드 역습입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가로채 갑니다. 이청용 원두재 한 번에 롱 패스. 좋은 찬스 슛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멋진 패스 연계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았네요. 울산현대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원두재 이청용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김기희 고명진 김인성 고명진 볼 놓칩니다. 들어갑니다. 고명진 줄 곳을 찾습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김인성 길게 연결하는 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청용 온사이드 원두재 반칙을 당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결정적인 역습 찬스입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고명진, 울산현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흐름 좋은데요? 상대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슈팅! 울산현대, 수비진의 사인이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청용, 울산현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두재, 김기희, 고명진 길게 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왼쪽 봤어요. 울산현대 볼을 되찾아옵니다. 누가 잡나요? 울산현대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고명진,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스루패스합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이청용, 원두재 찔러줍니다. 던지기. 울산현대,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던지기입니다. 이청용, 주위를 살핍니다. 고명진, 원두재, 공 흘러나가는 울산현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판정은 경고군요.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찬스. 오! 슛! 이야! 갑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아, 이대로 연장 가나요? 선수들 모두 체력적으로 힘들 테니 결국은 정신력 싸움이 될 것 같네요. 혼자서 돌파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온사이드. 이청용. 이청용 전방으로 길게 패스. 김인성. 슈팅!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슈팅! 짧은 코너킥.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연장전입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주심이 진정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줬습니다. 프리킥 상황입니다. 거리가 꽤 되네요. 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멋지게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고명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윤영선 한 번에 롱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열렸습니다. 와, 때립니다.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땠을까요?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윤영선. 전방으로 길게. 루즈볼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받을 수 있을지. 슛! 와! 슛!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시간대에 두 골 앞서 나가면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윤영선 어디로 보낼까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이청용 볼 놓칩니다. 울산현대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열렸어요. 휘슬이 울립니다.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연장 후반전입니다. 김기희, 윤영선, 울산현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청용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볼 좋네요. 슈팅!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안 돼요.
고명진. 울산현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기회입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예요. 치고 나갑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영선, 이청용,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강 진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간신히 승리했네요. 앞으로 더욱 힘든 경기들이 예정돼 있지만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우승도 가능하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